안녕하세요, 콜리셋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하 15도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영상인 날도 꽤 많더라고요. 점점 봄이 오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딱 이 시기쯤부터 많이들 찾으시는 아이템 중에 바로 재킷이 있는데요. 재킷 중에서도 정말 활용도 높은 게 네이비 재킷이거든요. 캐주얼이든 정장이든 어디에나 활용하기가 좋아서 특히 제가 추천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저랑 이번 영상을 함께할 재킷은요, 저희 콜리셋바이에서 첫 제품으로 만든 네이비 트레이저입니다. 이 트레이저 가지고 다양한 스타일링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 꼭 이 제품 아니라고 하더라도 집에 갖고 있는 네이비 재킷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스타일링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 스타일은 흰 티셔츠에 청바지 같은 기본템을 활용한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옷장에 누구나 갖고 있는 아이템이 바로 흰 티셔츠에 청바지 같은 그런 아이템이잖아요. 이런 두 가지 정도만 있어도 네이비 재킷 아주 스타일리시하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네이비는 컬러 자체가 주는 느낌 때문에 캐주얼하게 연출을 했을 때도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화이트라든지 블랙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너무 포멀한 느낌만 나기 쉽거든요. 아니면 아예 재킷 자체가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나와야만 이렇게 코디를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옷 하나 구매하면 그거에 또 어울리는 걸로 다른 것도 또 사야 되고 이런 경우 많은데, 이런 네이비 재킷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에 있는 걸로만 조합해도 아주 간편하게 깔끔한 스타일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지금 제가 안에 입고 있는 흰 티셔츠는요, 아페스의 제품이에요. 이거 제가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 아페스가 로고 자체가 좀 네이비 컬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재킷이랑 같이 코디를 했을 때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꼭 뭐 이렇게 프린팅이 있거나 로고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냥 기본 흰 티만 있어도 잘 어울려요. 그리고 밑에 입은 청바지는요, 플랙 제품입니다. 이 청바지도 정말 문의를 많이 받았던 청바지인데요. 특히 네이비 재킷은 컬러감 자체가 약간 데님이 연상되는 그런 색감이기 때문에 연청이든 진청이든 상관없이 다 잘 어울린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특히 저는 봄에 좀 화사한 느낌 이런 거 내고 싶을 때 연청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이 운동화는 베자 제품이에요. 이 베자는 프랑스 운동화 브랜드인데 지속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면서도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으로 잘 나오는 브랜드거든요. 특히 이 제품은 로고가 살짝 회색빛이 있어서 너무 심심하지 않게 다른 제품들이랑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혹시 네이비 재킷 간편하면서도 캐주얼하게 활용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이런 스타일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스타일은 네이비랑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인 화이트 하이를 활용한 스타일입니다. 네이비는 대부분의 컬러랑 다 잘 어울리는 뉴트럴한 컬러 중에 하나지만 그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잘 어울리는 컬러를 꼽으라고 하면 화이트 컬러예요. 네이비랑 화이트 조합은 가장 세련되면서도 고급스럽게 표현되는 컬러 조합 중에 하나거든요. 실패가 거의 없어서 만약에 코디 고민된다 하면 이 조합으로 그냥 만들어도 괜찮아요. 지금 제가 입은 거는 슬랙스랑 같이 연출을 해서 조금 더 포멀한 느낌으로 입어봤는데요. 화이트 진이랑 입어도 너무 예쁩니다. 그렇게 매치하면 좀 더 캐주얼하고 살짝 더 트렌디한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화이트 슬랙스랑 같이 입으면 좀 더 포멀하고 성숙한 분위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 기본 화이트 팬츠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매치하는 거 추천해요. 지금 제가 이 안에 입고 있는 스트라이프 니트는 클럽 모나코 제품인데요. 좀 길게 내려오는 니트인데 여성스러운 라인의 스웨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하이 안에 넣어서 좀 이렇게 하이웨이스트로 이 슬랙스를 연출을 해봤습니다. 이 화이트 슬랙스는 제가 2월에 야금템에서 입고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셨어요. 도대체 저 바지 어디 거냐. 이 화이트 슬랙스는 이하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화이트 슬랙스 좀 사이즈 딱 맞으면서도 예쁜 거 찾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콜리셋 바이에서도 화이트 슬랙스를 이번에 봄 제품으로 한번 제작을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제작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은 내추럴한 롱코어 룩입니다. 이렇게 안에 입는 셔츠를 아주 부드럽고 유연한 소재로 고르면 센스 있는 롱코어 룩을 쉽게 완성할 수 있어요. 이런 셔츠 집에 하나 정도는 갖고 있잖아요. 일반 면 셔츠도 괜찮기는 하지만 뭔가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나는 코디를 하고 싶을 때는 지금 제가 안에 입은 것처럼 이렇게 부드럽고 유연한 소재의 셔츠를 활용하면 아주 쉽게 코디를 완성할 수 있어요.
셔츠랑 재킷을 매치할 때 셔츠에 너무 지나치게 각이 잡혀 있다거나 좀 힘이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면접룩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부드럽고 유연한 소재를 활용하면 좀 더 내추럴하면서도 시크한 느낌이 나는 롱코어 룩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안에 입은 셔츠는 마시모두띠에서 나온 리오셀 셔츠입니다. 이런 리오셀 같은 소재가 아주 부드럽게 떨어지는 대표적인 소재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스타일의 셔츠 찾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 마시모두띠 같은 브랜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아래 입고 있는 이 바지는 이하 제품이에요. 이 네이비 컬러랑 정말 합이 잘 맞는 컬러 중에 하나가 약간 베이지나 브라운기가 도는 그런 컬러감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셔츠랑 소재감을 맞춰서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지는 슬랙스를 한번 매치를 해봤어요. 혹시 무심한 듯 시크한 롱코어 룩 시도해보고 싶었던 분들 있으면 이렇게 한번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영앤 캐주얼 스타일입니다. 좀 편안하면서도 영한 느낌 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미니스커트에 맨투맨을 같이 매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재킷 자체가 주는 살짝의 포멀한 느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캐주얼하기만 하지도 않고 데이트 룩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룩이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안에 입고 있는 이 맨투맨은 야금템으로도 소개를 했었죠. 던스트의 맨투맨인데요. 뭐 일반적으로 스웨트셔츠 민자로 되어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플레인한 거 그런 것도 괜찮기는 하지만요, 이렇게 프린팅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거랑 같이 매치를 하면 조금 더 트렌디한 느낌을 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프린팅 컬러는 블루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아까 제가 입었던 흰색 티셔츠도 네이비 컬러로 로고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래 입은 스커트는 루캐스트라는 브랜드 제품입니다. 이 브랜드가 스커트 사이즈가 X20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선을 전혀 하지 않아도 제가 허리가 한 24 정도 되는데 딱 맞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신고 있는 운동화는 컨버스 제품입니다. 근데 컨버스 중에서도 조금 다르게 생겼죠. 이게 플랫폼 형태로 나와서 굉장히 편하면서도 이 플랫폼이 아주 가벼운 소재로 되어 있어서 신발 자체가 전체적으로 가볍기도 하고 화이트 컬러라서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은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보통 컨버스에서 이 플랫폼 모델을 블랙 컬러로 구매하시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 저는 특히 봄, 여름에 잘 활용하려고 화이트 컬러로 골랐어요. 혹시 비율 좋아 보이면서도 트렌디한 영 캐주얼 스타일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렇게 한번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초봄에도 입을 수 있는 따뜻한 스타일입니다. 저 최근에 한남동에 놀러 나갔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날씨가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날이 한 영상 7, 8도 정도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재킷 하나만 입어도 별로 안 춥더라고요. 게다가 이렇게 안에 제가 니트까지 입고 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더 따뜻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추운 날씨에도 꽃샘추위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입고 나와봤습니다. 특히 이 재킷은 기장 자체가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롱스커트 같은 거랑도 잘 어울리고요.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의 니트 같은 거랑 매치를 해도 잘 어울려요. 기장감이 만약에 짧거나 너무 길거나 하면 좀 그거 맞추는 것도 어렵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좀 스탠다드하게 웬만한 거에 다 잘 어울리는 그런 정도의 기장감이라서 두루두루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이렇게 라운드넥 스웨터랑 같이 입어도 되고요. 좀 더 따뜻하게 입고 싶으면 터틀넥을 같이 입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조금 추운 날씨라고 하더라도 가벼운 느낌으로 재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한 2, 3월 넘어가면 이제는 겨울 코트 무겁게 입고 다니는 거 너무 계절감이 안 맞아 보이거든요. 그럴 때 딱 활용하기 좋은 코디가 바로 이런 코디입니다. 혹시 추위를 많이 탄다거나 좀 빠른 시기부터 재킷을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렇게 니트를 활용한 코디를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재킷은 한번 사두면 한여름이나 한겨울을 제외하고서는 늘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잖아요. 하나 정도 괜찮은 제품으로 구비해두시면 옷장 속이 아주 든든해질 거예요. 이번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